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조합아이톤 루키 바둑 리그 이제 13라운드 시작합니다. 박지원의 세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총 14라운드니까 13라운드면 이제 고지가 바로 앞에 있네요. 네. 이제 딱 두 판이 남았고요. 예. 오늘 이제 마지막에 전판입니다. 아, 그렇네요. 보면은 마지막에 이미 이제 우승자가 가려지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루키 바둑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 시즌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정규 리그에서 순위가 정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1, 2, 3위 정도까지 좀 치열해요. 네. 지금 1, 2위 대결은 또 마지막 판에 또 있고요. 네. 오늘도 그래도 어떻게 될지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2020 조합아이톤 루키 바둑 리그 어떤 대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8개 팀 더블리그고요. 총 14라운드로 치러집니다. 18세 이하, 2002년 이후 출생자, 프로기사와 아마추어. 아마추어는 물론 이제 연구생들 포함이겠죠? 네. 선수는 1, 2지명은 프로기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 4지명은 연구생을 포함한 아마추어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시간은 각자 20분 40초 출기 3회입니다. 네. 장학금 1위는 2,200만 원입니다. 자, 3강, 3중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종진 바둑도장이 9승 3패, 강지성 바둑학원이 8승 4패, 진남토건이 12라운드에서 지면서 3위로 내려왔습니다. 개인 승수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강지성 바둑학원이 오히려 개인 승수면에서는 1위보다 많죠. 네. 그리고 바로 전 라운드에서 한종진 바둑도장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1위를 굳히고 있고요. 네. 진남토건과 강지성 바둑학원은 지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종진 바둑도장과 강지성 바둑학원이 14라운드에서 만난다고요? 네, 정말 빅대결이 남아있죠. 그렇네요. 사실 또 그렇게 치면 네. 오늘 이제 한종진 바둑도장 팀과 강지성 바둑학원 팀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마지막 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오늘 두 팀 대결 저희가 다 보내드립니다. 네. 개인 순위 권효진 선수 오늘 준비했죠. 권효진. 네, 권효진 선수 정말 엄청납니다. 독주를 하고 있죠. 11승 1패. 엄청나요. 다승왕을 연패를 하나요? 네, 근데 이제 작년 시즌에도 이제 다승왕을 했었고요. 네. 권효진 선수 목표가 참 남달랐는데요. 14승 네. 전승 이제 목표였는데요. 네. 1패를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다승왕이 유력해요. 네. 유력하죠. 그러니까 13, 14라운드를 지면은 3패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지고 오병호 한우진 선수가 나머지 두 판을 다 이기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알 수 없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한우진 선수 대결도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네. 네, 다승왕 대결도 참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13라운드 대진보입니다. 올드마인드 진남토건, 바둑학교와 한종진 바둑도장, 강지성 그리고 한국바둑중고등학교 이붕장학회와 충암바둑도장이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바둑은 다승왕 경쟁을 펼치는 선수들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유창주 선수와 한우진 선수. 한우진 선수가 승률이 좋아요. 네, 그렇죠. 9승 2패로 달리고 있죠. 팀도 1위고요. 네. 한종진 바둑도장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강지성 바둑학원에서는 권효진 선수 완톱입니다. 네, 권효진 선수가 팀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한국 바둑 중고등학교의 박동주 선수. 박동주 선수도 승률이 괜찮아요. 네, 박동주 선수가 처음에 5연승을 했었거든요. 예, 맞아요. 지금 근데 결국에는 약간 뭐 7, 8승 이 정도로 돼 있는데요. 네. 그래도 완력이 있는 선수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막바지입니다. 오늘 대결과 이제 14라운드 대결에 따라서 우승팀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둑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으니까요. 네, 네. 바로 대국장으로 가겠습니다. 2020 조합아이톤 루키 바둑 리그입니다. 13라운드. 이제 루키 바둑 리그를 많이 보신 바둑 팬분들께서는 익숙한 얼굴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권효진 선수, 네. 유창주 선수 바둑도 저희가 몇 번 중계를 해드렸고요. 네. 한우진 선수는 처음 보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출전을 한 선수들이요. 전부 2005년생, 가장 나이 많은 선수가 권효진 선수, 2004년생입니다.
장래 우리 바둑계를 이끌어 나갈 정말 꿈나무라고 이야기하기는 이제 좀 컸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꿈나무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루키? 네. 자, 네 곳이 화점. 그리고 3-3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권효진 선수가 흑이죠. 네. 저희가 박동주 선수 대국도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네. 이제 6라운드에서 박동주 선수가 5연승을 하고 있을 때, 네. 하고 있을 때 6라운드에서 패하는 경기를 네, 보여드렸거든요. 2연 선수 대국이었어요. 네. 그때 박동주 선수 기풍을 봤을 때는 예. 이 선수도 전투 좋아합니다. 아, 오늘은 예, 파이터들끼리의 대결인데요. 네, 권효진 선수도 전투 좋아하고요. 그렇죠. 박동주 선수는 뭐랄까요? 좀 짜낸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치열하게 둔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오늘 이 바둑 기대해봅니다. 밀어갑니까? 나가 끊습니까? 손 뺍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나가 끊는 거는 안 되고요. 예. 축이 흑이 유리하죠. 그래서 둔다면 밀고 여기서 흑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늘 수도 있고요. 호구 네. 칠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은 늘고 이렇게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백은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굳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은 여기 교환을 전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간혹 이렇게 두기도 하고요. 네, 이러면 이제 흑이 손을 돌리고 뭐 그렇습니다. 네. 박동주 선수는 전투형이다. 전투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정리를 안 해놓고 좀 내버려놓고 간다 예상해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저기 좀 어지르는 스타일로 그때는 그렇게 뒀었거든요. 네, 역시 지금도 손을 뺍니다. 권효진 선수가 저희가 언젠가 이제 효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서 예. 봤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예. 이제 돌을 세게 놓는 모습이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돌을 굉장히 다소곳하게 놓네요. 그 박지원 해설위원이 이야기한 방송 봤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내가 너무 돌을 강하게 놓는구나. 네, 아니면 뭔가 어디서 말을 좀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여기서는 흑이 이렇게 호구를 칠 수도 있고요. 네. 호구를 치네요. 네. 아, 입구자라고 하죠. 호구는 아니고. 아, 네네. 호구가 네. 아니죠. 입구자죠. 네, 네. 말이었나. 여기서는 아니면은 둔다면 흑이 이제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는데요. 바로 끊어가서요. 근데 지금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호, 네, 입구자. 이쪽 네. 모양이 좋기 때문에. 네. 흑은 이쪽 모양을 좀 살리고 싶거든요. 예. 근데 이 정석은 여기 하변보다는 이곳을 살리는 정석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관성이 지금은 없다는 거죠. 네, 좀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데 백이 도벌이네요. 아, 네. 그러면 흑 입장에서는 좀 편안해졌습니다. 백도 사실 이수로는 뭐 이런 데를 지켜둘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흑이 여기를 갈 것 같아요. 낮게도 가능합니다. 네. 권효진 선수니까 높게? 높게를 예상해 볼까요? 네, 일단 뭐 활발하죠. 네. 지금 근데 이런 걸 두는 건 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두면 백은 지키겠죠? 네. 여기가 이제 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네. 여기 집을 짓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키우는 것보다는 이제 두터움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게 낫습니다. 뭐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서는 백의 행마가 어떻게 됩니까? 백은 여기서 다가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런 거를 아낌없이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아깝긴 한데요. 좀 둔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좀 아깝긴 한데 뭐 이러고 둘 수도 있습니다. 좀 유연하거나 날씬한 행마가 없습니까? 저도 그렇게 유연하지 못해가지고요. 유연하게 두면 이렇게 나를 짜 정도일까요? 이 교환을 이제 하지 않고 두는 거는 네.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뒀을 때요. 네. 백이 이렇게 어깨 짚어서 나간다거나 뭐 나를 짜러 나간다거나 이 정도면 그래도 유연한 게 아닌가요? 아, 네. 유연해 보여요. 유연하게 자, 뒀네요. 유연하게
여기서는 흙도 뭐 걸치거나 이곳은 이제 더 이상 별로 둘 데가 안 보이거든요. 원래는 뭐 이런 데가 급소인데요. 지금은 좀 악수 같습니다. 백한테 오히려 뭔가 백이 뒀을 때 뭔가 좋은 모양을 주죠. 좌변이 일단 무난하군요. 네, 무난하게 갑니다. 여기서도 백은 선택이네요. 받기에는 뭐 지켜서 흙이 좀 활발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싫으면 이제 백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 뛰고 지금 이정석은 아니죠. 얘를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약해집니다. 뛰고 뭐 뛰고 초반부터 좀 접전이 되겠네요. 지금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데요. 박동주 선수가 권효진 선수의 펀치력 알지만은 뭐 전투 피할 선수는 아닌 것 같고요. 가장 공격적인 수를 떠오른다면은 좌변 갈라치는 것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아니면 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고려를 할수 있습니다. 이협공은요, 가운데인데요. 좀 어쩐지 어중간한 모습이 또, 어중간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받으면 제 느낌상 박동주 선수 안 받을 것 같기는 한데요. 받으면 흙은 뭐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이런 데로 둘 수도 있네요. 네, 이렇게 좀 계속 적극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두는 게또 요새 트렌드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받았을 때 받는 거 어떻게 보면 옛날 좀 스타일. 옛날 사람 그런 느낌이죠. 근데 저도 좀씩 변해가고 있어요. 이제 네. 인공지능에 슬슬 적응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적응 못했거든요. 그쵸. 최근 이제 키보드를 보면요. 프로바둑 키보드를 보면요. 이 모양도 그렇고요. 뭐이 모양에서 이렇게 세 칸, 협공을 가거나 뭐 백이 받아도 뭐세 칸. 그리고 뭐이 정석. 항상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받았습니다. 오늘 박동주 선수는 권효진 선수를 맞이해서 조심스러운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나쁜 수는 아니에요. 나쁜 수일 수는 없죠. 흙은 여기를 뭔가 붙이지 않을까 싶고요. 권효진 선수가 혹시 여기를 둔다면 저는 좀 놀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그쵸, 역시 자, 붙이죠. 뭐 이제 권효진 선수의 중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네. 파악이 어느 정도 다 됐네요. 사실 이게 좋은 수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두네요. 2단 젖히겠죠? 네. 혹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뭔가 흙 모양이 더 힘차죠? 아까 이렇게 그냥 두 칸을 벌린 것보다 좀 힘찹니다. 그렇겠네요. 이정석을 본 지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아직 백이, 있나요? 네, 백이 그냥 있는 이정석은요. 최근에는 정말 거의 못본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가 이제 정석이었잖아요. 2, 30년간을 그쵸. 알고 있던 근데 정석이었죠. 지금은 이제 백이 좀 허무하고 흙이 두텁다. 그러니까 안 두는 거겠죠. 비틀었습니다. 이거는 싸우겠다는 뜻이네요. 하고,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그냥 잡네요. 네, 그 싸움이 이제 흙이 싫으니까 흙은 그냥 받은 거고요. 네, 그냥 끊었고요. 이거는 이제 있고, 흙이 치받고, 백이 늘고, 흙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좌상에는 선을 빼도 됩니다. 자, 이미 흙 쪽으로 약간 길어졌습니다.
100이 이제 여기서 둔다면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좀 발빨라 보이기는 하죠. 근데 여기가 이제 계속 약점이 있어요. 당장 끊을 것 같거든요. 네. 모양이 좀 안 좋아서 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빠지고 뭐 흙은 낮게나 높게 뭐 두 개 다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흙이 선수를 잡으면은 너무 백이 발이 느린 거 아닙니까? 네, 좀 그래 보이죠. 예. 어떻게든지 선수를 좀 잡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흙이 선수로 실리를 도려내고요. 어쨌거나 네. 여기도 벌린 거기 때문에요. 네. 뭐 흙이 뭐 일단 발 빠르게 실리도 잘 챙기고 두터움도 있고 뭐 그런 바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이르게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흙 쪽이 더 길어졌습니다. 보통은 한 50수, 70수 언저리까지는 네, 참 몇 수 두지도 않았는데요. 네. 예상대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여기를 이제 백이 뚫었다는 거는요. 네. 일단은 뭐 흙의 의도를 거스른 거기는 한데요. 네. 일단은 포석 자체는 흙이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네. 백은 여기서요. 일단 뭔가 걸치고 싶고요. 저 같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일감이고요. 네. 지금 3-3 들어가는 건 좀 별로. 와, 거기를 2선을 달리나요? 박지현 해설위원이 감탄을 한 수입니다. 와. 여기서 2선을. 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 최근에 바둑을 저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바둑을 그래도 좀 뭐 옛날에 배웠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초반 이런 2선 날아가는 네. 미끄러지는 이런 수는 잘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요. 그냥 냉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는 만약에 이런 데를 걸치면 이런 게 싫었나 봅니다. 그러면은 흙이 이제 실리도 좀 챙기고요. 네. 백은 지금 여기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공격을 당하면서 실리를 주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흙은 손을 빼고 싶은 것 같고요. 지금 한 칸으로 두면은 끊자고 하면은 받아주나요? 위로요. 네, 한 칸을 뛰면 네, 끊자고 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받아야 잘 받는 걸까요? 일단 여기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네, 여기를 받지는 않을 건데요. 그거는 흔히 원하는 그림일 것 같고요. 뭔가 일단 날카로운 것 같은데요. 그냥 입구자를 둘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끊고 나오나요? 아니 뭐 언제든지 끊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백이 뭐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요. 딱 봐도 악수잖아요. 네, 너무 악수라서요. 네. 권여진 선수라면은 뭐 침착하게. 저는 사실 그냥. 여기는 이제 뭐 백이 다 연결이 돼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게 날카로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켰습니다. 이거 이래도 괜찮아라고 권효진 선수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이제 안정이 됐네요. 딱 지켜버립니다. 박동주 선수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가드 잔뜩 올리고 단단하게 두는 바둑을 두는데요, 오늘은. 네, 아마 근데 좀 판마다 다를 수가 있긴 있는데요. 네. 한결같은 권여진 선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수 굉장히 좋은 자리죠. 예. 네. 거의 마지막 남은 포석에서 가장 큰 자리입니다. 오늘 박동주 선수의 전략은 후반을 도모하는 아주 긴 바둑을 두려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또 뭔가 이제 최근 트렌드라면 이런데 짚는 게 일단 좀 보이고요. 네. 좋은 수인지 나쁜 수인지 여부는 떠나서 일단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요. 아니면은 뭔가 이도를 뭔가 좀 공격을 먼저 해보고 싶기도 해요. 공격이 되긴 되나요?
네게 잡겠다는 공격은 아니고요. 좀 압박해서 뭐 악수를 이끌어낸다든지 뭐 그런 느낌인데요. 뭐 이렇게 두면 별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 두네요. 박동주 선수가 박지현 해설위원의 훈수를 듣는 듯이 뒀습니다. 지금 일단 백이 뭔가 돌을 여기 많이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예. 흑은 그만큼 뭔가 빠르게 실리를 챙기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백은 뭔가 여기서 포인트를 올려야 돼요. 오늘 권여진 선수가 대국을 하는데요. 네. 심판이 권여진 심판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네,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이지연 프로도 여자 프로와 남자 프로가 있고요. 네. 강훈 프로도 대소가 있고요. 이상훈도 대소가 네, 있고요. 그렇죠.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루키 바둑 리그에서도 네. 뭐 동명이인은 아니지만 한우진 선수도 있고 정우진 선수도 있거든요. 이름이 같은 거죠. 동명. 네. 네. 자, 붙이니까 늘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좀 압박을 하겠다는 의사가 보이네요. 계속 밀어갈 것 같죠. 여기선 네. 젖히겠죠, 두점머리? 네, 이거 젖혀야겠죠. 젖혀야겠죠. 저는 사실 흑이 이게 네. 좀 백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네. 저는 사실 백도 젖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끊는 게 두려웠나 봐요. 두 점머리 젖히면 흑이 끊고 싸울 수는 있나요? 젖히면 예. 끊는 거요? 예. 일단 이건 일단 흑이 모양은 되게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는 못 싸울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예. 돌아가야 되면 여기 끊어져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흑이 좀 봉쇄를 당했거든요. 네. 이건 안 좋고요. 못 끊는다고 한다면 박동주 선수가 두 점머리 젖힐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또 사실 권효진 선수가 이런 거 뒤로 이렇게 막 젖히는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린 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를 끊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점머리를 젖히나부터 먼저 보자고요. 박동주 선수. 늘면은 뭔가 당한 것 같고요. 느는 것도요. 이게 어차피 이곳에 좀 약점이 있어서 흑이 계속 밀어야 된다고 하면요. 예. 흑이 이게 지금 잘 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백은 사실 두 개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젖히는 것도 돼요? 안으로 젖히는 거요? 네. 아, 그것도 고려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듯하죠? 이거는 정말 축장문 안 되면 끊는다 이런 건데요. 이거는 일단 잡히지는 않아요. 네, 잡히지는 않는데요. 여기는 뭐 여기가 지금 뭐 여기 선수기 예. 때문에 흑이 나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뭐 이것도 둘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모양으로는 잘 생각이 안 나기는 하는데요. 예. 자, 권여진 선수가 여기서 아무리 권여진 선수라도 못 끊는다라는 박지현 해설인데요. 2020 조합하이튼 루키 바둑리그 13라운드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13, 14라운드 두 개 남았습니다.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2020 조합하이턴 루키 바둑 리그입니다. 13라운드 3경기. 박동주, 권여진. 성적 좋은 기사들끼리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백이 젖히니까 흑이 뛰었죠. 네. 흑이 모양이 괜찮네요. 네. 이럴 거였으면 백이 차라리 그냥 느는 게 나았을 수도 있을 만큼요. 흑의 모양이 좋습니다. 예. 지금 백이 뭐 호구자리 급소 둘 수는 있는데요. 뭐 밀고 해도 여기가 계속 약점이 남아있거든요. 흑은 네.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네요. 오히려 끊는 단점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AI 승부 예측은 미세하게 흙이 좀 괜찮다 그 정도죠. 뭐 네. 집으로 따지면 그렇죠. 한 집 반 반 집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박동주 선수의 다음 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성기 쪽 어깨 누르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요. 네.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네. 일단 실리는 없고요. 네. 좀 세력 작전인데요. 아, 그럼 집이 그냥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냥 3선으로 가나요? 그럼 한 칸으로? 다가가나요? 그렇다고 이렇게 가는 것도 뭔가 좀 허무해 보여요. 여기 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고 여기를 잇기에는요. 뭐 흙이 벌릴 수도 있고요. 뭐 호구를 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 대범한 일단 지금 보였습니다. 신박한 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 수의 의도는요. 네. 여기를 젖히면 2단 젖히겠다는 뜻이에요. 네. 흙이 나오려면 이걸 다 치고 나와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백이 모양이 좋죠. 뭐 여기 다가갈까요? 이제는 지붕까지 생긴 것 같네요. 네, 흙이 지금 뭐 나오긴 나왔는데요. 네. 모양이 뭐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쉬운 수가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네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오겠다는 뜻이네요. 예. 전 그래도 이건 뭔가 백의 주문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자, 거기에 호구는 흙이 잘못 떴대요. 백쪽 그래프로 다시 원대 복귀됐습니다. 네, 이거는 백이 뭔가 모양이 좋죠. 네, 사실 저는 이 수가 좋아 보였거든요. 네. 일단 흙 입장에서 딱 봤을 때 가장 한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실전인데요. 네. 뭔가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든데 그렇다고 또 어떻게 둬야 되지 싶은 약간 그런 수였거든요. 네. 근데 권효준 선수가 참 가장 쉽게 두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네. 듯이. 백은 여기서 낮게 갈 수도 있고요. 네. 높게 갈 수도 있습니다. 낮게 가면 흙이 좀 씌워서 뭔가 삭감을 당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를 뭔가 잡는다든지 하는 건 발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중앙 쪽 꼬부리는 건 어떻습니까? 백으로. 여기요? 예. 다 밀어버려요. 쭉 밀어버리죠. 살 잡히지만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도를 또 압박을 하면서 약간 벽을 만드나요? 제가 둔다면 저는 그렇게 두고 싶어요. 네, 이런 작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잠깐 멈춰주세요. 네. 근데 상관없이 이름만 지금 이렇게 되고 시간은 수동대로 똑같이 쓰면 되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네, 경기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계가 뒤집혀 있다. 네. 권효진 심판이 권효진 선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름이 좀 바뀌어 있네요. 네. 네, 이런 진행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돌은 패석이고요. 네. 여기는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실 근데 저는 여기를 미는 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어디를 둘까요? 아? 그거를 하나요? 좀 생뚱맞네요. 그러게요. 아, 이거를, 이거는 좀 백이 아깝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왜냐면 여기 빠지는 것도 선수였거든요. 예. 근데 이걸 지금 다 그냥 교환을 해버린 건데요. 네. 박동주 선수가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를 젖혀 있는 게 싫었나 봐요. 그러면 지키고, 뭐 이거를 이렇게 나올까 봐 그런 거였나요? 이게, 백은 사실 안 해놨으면 이쪽으로 선수를 할 수도 있었고요. 이쪽으로 선수를 할 수도 있었는데요. 네. 좀 아깝긴 한데요. 그 수에 대한 평가는 인공지능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권효진 선수가 지금 13분이 남은 거고 박동주 선수는 초읽기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권효진 선수 목표 승수 14승 전승이었죠. 네. 박동주 선수는 그에 비해서 목표 승수가 3승. 되게 소박했네요. 지금 그 목표는 달성을 하고도 남았습니다. 박동주 선수는요. 지금 7승 4패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초반에만 5연승을 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여기를 삭감을 갔거든요. 네. 권효진 선수는 그냥 지금 좀 서서히 초반에 이제 집은 많이 챙겨놨기 때문에 서서히 삭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자리 좋은 자리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 좋은 자리예요. 사실 2수로도 갈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거는 102 늘면 이렇게 뛰어서 가장 쉽게 연결을 하겠다는 뜻일까요? 네. 틀이 딱 나오네요. 네. 그렇다고 올라서지 않을 수도 없고 올라서지 않는 수가 없나요? 네, 이거는 절대라고 봐야죠. 네. 네. 하나, 둘. 그 다음 모양도 예상이 됩니다. 틀을 딱 잡네요. 자, 다시 그래프는 초반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은 여기서 여기를 받고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먼저 어떻게 받는지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흙이 그냥 받는다면 백이 이제 활용했다. 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미나요? 아예 크게. 네. 권효진 선수 오늘은 정말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네요. 네, 역시 예상대로 됩니다. 권효진 선수 화면 보면은 롤 모델 최정. 여자 기사들이 최정 선수를 롤모델이나 경쟁자로 찍는 것은 봤는데 남자 기사가 최정을 롤모델로 삼는 것은 사실 권효진 선수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처음 봅니다. 재밌잖아요. 네, 최정 선수 좋은 선수죠. 그럼요. 박동주 선수는 김지석 이세돌. 자, 또 감각적인 수가 나왔는데요. 효다 스타일로도 씁니다. 한눈에 봤을 때는 좀 어정쩡한 것 같거든요. 인공지능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상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 그래프가 훅 늘어납니다. 이거는 뭔가 뭐 이런 데 침입하는 거랑요. 여기 살리는 거를 맛보는 수예요. 네. 아, 그건 알겠어요. 네. 확실히 보이는데. 이제 여기를 미는 게 좋을까요? 이제는 지금 이렇게만 된다면 여기도 예. 와 있기 때문에요. 뭐 예.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약간 돌이 이상한 데 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역시. 네. 지금은 백이 괜찮습니다. 흙이 그렇다고 뭐 젖힌다든지 뭐 안 받는다든지 하는 거는요. 여기 막히는 게 너무 두터워요. 백은 하나 더 밀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백이 좀 두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좌하 귀 쪽에 있는 백돌 생산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갇혀도? 여기요? 예. 웬만해서는 살아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살아있다고 봐야겠죠. 예. 뭐 자, 정말 엄청나게 두터우면 혹시 잡힐 수도 있는데요. 예. 여기도 아직 백 안형이 이쪽도 좋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자, 막히기는 싫은 자리입니다. 막히면은 전체적으로 너무 백이 두터워지는 것 같습니다. 흙도 네. 뭔가 변화를 구해야 할 텐데요. 이것까지는 늘어야 돼요. 젖히는 건 안 됩니까? 젖히면 맞젖혀서요. 어차피 예. 여기가 끊기면 네. 이런 데도 그렇고 맛이 엄청나게 나쁘거든요. 바로 예. 수간하는 모양이에요. 네네. 여기는 뭐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빠졌을 때 박동주 선수가 어딜 두는지. 빠졌을 때 날 일자가 가장 무난하긴 한데요.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수인데요. 아니면은 여기를 뛸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데를 받으면
근데 사실 이렇게 지어도 뭐잘된것 같고요. 끊어도 뭔지 모르겠고요. 권효진 선수 개인적으로는 이 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대국을 승리를 하는 순간에 다승왕을 확정 지어요. 그러네요. 근데 지는 순간에 이제 허시탐탐 한판 차이기 때문에 14라운드까지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자, 두점머리는 막히는 거를 감수하네요. 그거 여기 크지 않나요? 거의 선수거든요. 코브 치는 것도 있고요. 여기 젖 치는 것도 있고요. 이거 선수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박동주 선수는 무조건 네, 맞겠네요. 근데 이게 선수인데 선수일 뿐만 아니라 흙이 밟기가 모양이 엄청 안 좋습니다. 여기를 뭐 이렇게 두는 거는요. 여기가 있거든요. 백은 이거를 하고 싶은데 안 하네요. 흙이 어차피 둘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부터 처리를 하겠다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수순들은 100그래프만 조금씩 늘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흙이 모양이 좀안 좋아요. 예. 이거는 지금 이쪽 모양, 백 모양을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죠. 네. 이거 하나 더 밀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렇게 잡는 거는 이거 맞으면 뭐 잡았는데. 권효진 선수 오늘 엄청 쉽게 두는데요? 유리한 사람처럼. 네. 그냥 이렇게 두면 이긴다, 이런 꼬부려 생각일까요? 단수 지금 칩니까? 네, 이거는 쳐야죠. 안칠 이유가 네, 없습니다. 꼬부려 단수를 치고, 그리고 막나요? 어디를 둬야 이어야 될까요? 될지 일단 이었다고 치고요. 맞고요. 여기는 두고요. 아, 근데 이게 지금 10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이렇게 하면 여기부터 치고요. 다 막으면 여기 젖히는 건안 되네요. 하지만 하나, 여기를 둘, 그냥 없다고 치고요. 넷, 이 막은 자체로 다섯,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네, 막았어요. 백이 형세가 좋습니다. 진짜 오늘은 박지원 해설위원 이야기대로 권효진 선수가 쉽게 둡니다. 너무 쉽게 둡니다. 이렇게 이겨가면은 전성기에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이겨갔었는데, 그쵸? 네. 여기는 정말 치고 싶은데요. 이거 흙이 미는 자리가 꽤 두터운 것 같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박동주 선수가 집으로 갑니다. 이걸로 충분해라는 느낌이 물씬 나오는 수를 뒀는데요. 네, 지금 백은 여기를 다 막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도 집이 났고요. 지금 백이 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흙은 여기 하나 잡은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집으로 치면 딱두 집밖에 안 됩니다. 딴 애도 나중에 단수까지 당하면 한집될 수도 있어요. 네. 자, 지금까지의 진행은 박동주 선수 쪽이 백 쪽이 약간 편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완력의 권효진 선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뭐 바둑은 이제부터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 지금 뭐 시비를 건다고 하면요. 네. 이런데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거 좀 떨리지 않나요? 너무 떨리죠, 이거는. 웬만한 배짱으로는 두기 네, 쉽지 이건 너무 않은데요. 떨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집이라고 보면요, 집이 100집이 훨씬 많아요. 흙이 뭐다 해봤자 한 마흔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다 집이라고 보면. 자, 뭔가 여기만 거의 뭐 25, 30이 납니다. 아, 여기부터 전단을 구하네요. 자, 지금 타이밍에 이 단수 치는 거 타이밍 아닌가요? 네, 지금 또 치고 싶은 것 같아요. 치고 그냥 이거 다 이렇게 밀고 나오면 여기를 뭐 끊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이쪽도 뭐 이쪽도 다 돌리고 뭐 이쪽도 다 돌리고 하면은 이거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판이 정리되는 느낌이죠. 네, 그러면 흙은 여기서 끊는 게 아니라 늘것 같아요. 이거 뭐다늘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데 두고요.
흙이 이상한데요. 흙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서 네. 이곳을 뭔가 잡을 수 있는 거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못 잡거든요. 예. 자, 이제 양쪽 다 초읽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판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네. 자, 일단 미인 이상 맞을 수는 없죠. 거기를 백 좀 아쉽네요. 거기 아까부터 하나 쳐놓고 싶었는데. 저 거기 네 요초 같아 보였는데요. 이거는 백이 일단 여기도 워낙 두고 싶은 자리긴 한데요. 여기가 두고 여기 뭐 이렇게 두면 네 거기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더 밀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구로 지킬 수도 있고요. 좀 안전하게 둔다면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뭔가 양쪽을 다 지키는 걸로 네. 좀 되게 소심한 수 같긴 한데요. 오늘 박동주 선수라면 저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오늘 바둑은 굉장히 온건하게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동주 선수도 권효진 선수와 이제 대국 딱 그 오도가 나왔을 때 네. 권효진 선수의 스타일은 워낙 그 일관돼 있으니까 오늘은 좀 수비형으로 둬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미리 세우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수도 있죠. 예. 자, 지금 꼬부린 수는 조금 발이 느리다고 하는데요. 네, 백이 여기가 이 모양 자체로는 좋은 데인데요. 예. 이곳이 또 급소거든요. 네. 지금은 여기를 이어야 됩니다. 이런 거 뒀다가 여기 끊기면 혹시 다 잡힐 수도 있어요. 네, 이으면 흙이 일단 여기를 다 끊을 수는 없고요. 네. 그러면은 백은 뭐 다 연결된 상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네. 아, 더 뭔가를 하나요? 제가 딱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거. 이으면 이 자체 교환이 좀 득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흙도 따내는 거고요. 이래놓고 여기를 뚫을 순 없을 거예요. 이거는 또 여기가 잡히거든요. 그렇죠. 이래놓고 여기를 잇겠다는 걸까요? 혹으로 연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요? 아니요, 집어서. 이렇게요? 예. 어차피 흙이 잡을 거예요. 예. 그럼 어차피 여기가 지금 백이 자충이어서 여기가 지금 자충이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거면은 지금 백이 손해죠. 그냥 있는 게 낫다. 뭐 있고요. 흙이 잡을 때 뭐 이런 거를 뭐 선수를 해놓고 손을 뭐 이런 식으로 둔다. 네. 이런 거면은 좀 말이 됩니다. 자, 바둑은 다시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흙도 여기가 좀 어렵네요. 여기도 크거든요. 이렇게 두면 지금 연결이 됐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백이 틀어 막았을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굉장히 크단 얘기네요. 네. 뭐 이곳 아니면은 이 정도인데요. 그냥 있네요. 네. 끝까지 끊고 있는 한 점 잡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뭐 붙이는 수 뭐 이런 것들이 좀 피곤했나 봐요. 네, 그랬나 봅니다. 집으로는 여기가 확실히 더 컸는데요. 그런데 지금 둔 수는 엉터리랍니다. AI 승부 예측은 그냥 일방적으로 8대 2까지 갔어요, 지금. 네, 지금 얼추 집만 보면요. 네. 집은 100이 꽤 많아요. 근데 태연하죠. 너무 태연하니까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상대 입장이라면은요. 이거 내가 분명히 좋은데 얘는 왜 이렇게 당당해? 뭐 이런 느낌이 들겠어요. 막아야죠. 막고 있고 받나요? 아니면 손 빼나요?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받 이렇게 하고요. 네.
이거 껴붙이는 게 있거든요. 껴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당하면 커요. 받을 것 같습니다. 저 언젠가 권효진 선수가 루키 바둑 리그였는데요. 그때 이제 풍자 인터뷰에서 뭐 두고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지금도 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는요, 집을 대략 세볼까요? 100집이 꽤 많거든요. 10집이고요. 이게 거의 30집이 넘거든요. 네. 2선으로만 집을 봐도 34시예요. 여기가 아무리 못해도 10집은 날 거고요. 44. 뭐 더 나면 더 낫지. 예. 여기도 지금 잡혔고요. 예. 여기 뭐 5집, 대략 150집 정도 나는 모양이거든요. 예. 여기가 뭐 한 15이 조금 뭐 15 20 흙이 지금 40집 정도예요. 반면으로도 100이 많이 남기네요. 현재 상황. 아, 네. 40집 아니 한 45집 정도로 보입니다. 아까 100집 쉬운 집이 덤 포함이 아니죠? 네, 그렇죠. 예. 집만 본 거죠. 근데 지금 박동준 선수 이거 찔른 거는 여기 두려는 것 같거든요. 예. 집으로만 보면 여기가 훨씬 큰데요. 마지막 남은 찜찜한 곳 본인 단속을 지금 하겠다 그 얘기 같아요. 네, 그거 같습니다. 아마 뭐 사활을 좀 이렇게 흙이 빠진다든지 추궁하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단수까지만 쳐놓고 손을 뺄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를 단수 치고 단수 칠 때 흙이 안 받아야겠죠? 아... 여기서 여기를 둬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박동주 선수가 침착하게 잘 두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또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네요. 인공지능 평가는 좋은 수야, 좋은 수야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둑은 백이 침착하게 아주 잘 두고 있습니다. 흙이 지금 백이 해달라는 대로 다 했거든요. 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보여주던 권효진 선수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거 재밌네요. 여기서 단수를 쳤을 때 흙이 우병 껴붙인다. 네. 그게 재밌네요. 여기서 이것까지 받진 않겠죠. 정말인가요? 오늘 컨셉인가 봐요. 역시 거기도 안 된다 그러네요.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요, 권효진 선수가? 여기를 지키면요. 예. 집이 지금 흙이 날 데가 없거든요. 예, 어디 붙을 데도 없고 공격할 데도 없고. 와, 이거는 좀 깜짝 놀랄 만한 수네요. 이거는 그래도 들 줄 알았는데요. 호구 치겠는데요? 네. 네, 백이 여기 둬야겠죠? 백이 이거 둬야 돼요? 큰 자리 같은데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제가 예, 갑니다. 제가 판을 잘못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래프가 저기 놓기 전에는 백이 한참 길었는데 또 양호구를 치니까 갑자기 이제 흑 그래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권효진 선수는 또 후반이잖아요. 여기는 제가 좀 상대가 너무 침착하게 두니까 박동주 선수도 약간 말린 느낌이 있어요. 네. 야, 재밌네요. 자, 이제 승부처가 됐습니다. 2020 조합아이턴 루키 바둑 리그 버팁니다. 13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20 조합아이턴 루키 바둑 리그입니다. 13라운드 박동주 선수와 권효진 선수의 대국. 싹싹하게 주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AI도 이야기를 하네요. 네. 지금 백은 흙이 껴붙인 순간에는요. 네. 껴붙인 이후에는 백이 이게 최선이고요. 지금 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으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0이 선수죠. 뭐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크거든요. 일단 100이 여전히 좋은 형태는 확실합니다. 네. 자, 지금은 확실히 박동주 선수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칸을 뛰면서 집 모양을 압도적으로 앞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는 오히려 흑에게 조금 기회를 줬다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자, 이제 붙여가면서 뭔가 변화를 꾀하고 있는 권효진 선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발하네요. 네. 지금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이제 전투가 벌어질 것 같아요. 오늘 권효진 선수, 박동주 선수 대국이라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정말 막 혈전이 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너무 서로 물러나면서 유연하게 두니까 이 바둑이 지금 두 선수의 대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는데 첫 번째 전투가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투가 약간 늦게 붙었죠? 예. 이거는 백이 잡으면 안 되고요. 잡으면 돌파당해서 안 됩니다. 네, 늘어야 되네요, 그럼. 안 된다고 했는데 바로 뒀네요. 이거는 네, 나오겠죠? 박동주 선수는 지금 네. 이렇게 정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근데 이게 참 백이 먼저 이렇게 한 칸을 뛰고 네. 먼저 둔 건데요. 참 네. 이게 백이 먼저 두고 이렇게 되는 게 잘하는 건지 좀 의문스럽긴 한데요. 예. 네, 지금 흑이 이수 같은 경우는 막으면 반발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백이 최악의 그림이겠는데요. 네. 상변이 어마어마한 집이 생깁니다. 자, 상변 막아야겠습니다. 막으면요. 와. 호구 치고요. 네. 이거는 백이 또 엄청 많이 당했어요. 자, AI 승부 예측 보이시죠? 5대 5입니다. 다 따라갔습니다. 역시 후반에 권효진이네요. 네, 지금 뭔가 박동주 선수가 예.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예. 분명히 좋았거든요. 예. 이게 참 정말 백이 선수로 뒀는데 안 둔 거랑 비슷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자, 후회하는 표정이 지금 처음으로 박동주 선수의 얼굴 표정이 보입니다. 2005년생 박동주, 2004년생 권효진입니다. 지금 권효진 선수 바로 안 두는 거 보니까 혹시 이런 거 생각하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네요. 네, 그냥 이게 일감이죠. 네. 이거는 있는 거랑 호구 치는 게 좀 애매한데요. 네. 좀 다시 미세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백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네, 흑이 또 묘하게 다 연결이 되죠.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변 차단 당하면 안 되는데. 아, 참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 정말 대학수였나. 네. 집 손해가 꽤 크거든요. 이건 백이 날일자나요? 호구 치나요? 눈목자까지 둘 수 그렇게 이것도 가능은 한데요. 예. 집으로 그게 조금 나와 보이긴 하는데 지금 흙이 여기도 크고요. 뭔가 여기도 크고요. 30초. 하나, 자, 옆에 판은 한우진 선수가 65대 35. 한우진 선수가 현재 9승 2패. 아, 저 졌군요. 9승 3패입니다.
12라운드에서 져서 9승 3패. 지금 유리합니다. 한우진 선수가. 이긴다고 보면 10승 3패. 네. 개인 다승을 추격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권여진 선수는 현재 10승 1패. 이제는 끝내기인데요. 여기가 역끝내기. 백이 두면 이제 이거거든요. 여기가 일단 크고요. 네. 뭔가 눈에 안 보이는 큰 자리가 또 있나요? 이런 것도 의외로 커 보입니다. 네, 뭔가 이런 것도 그냥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느낌도 있고요. 의외로 좀 커 보여요. 뭐 여기 꼬부리는 것도 크고요. 지금 큰 자리가 많네요. 거기 크네요. 네. 한번 골라볼까요? 그러면 1, 2, 3, 4로 나오면은 사지선다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상변 입구자 크고요. 네, 근데 여기가 일단 선수 자리라서요. 예. 여기가 눈에 가장 보이기는 먼저 봐요. 하는데요. 권효진 선수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루키리그에서 거의 20승을 지금. 네, 야. 작년에 11승 했으니까요. 네, 지금도 11승이잖아요. 일단 22승을 그렇습니다. 확보를 해놨어요. 엄청나네요. 그 루키리그의 사나이, 뭐 루키바둑리그의 사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 AI는 여기를 두고 흙이 약간, 정말 약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바둑이 끝나려면 아직 너무나도 먼 길이에요. 그렇죠. 저 그래프가 왔다 갔다를 한 네다섯 번을 할 것 같아요. 역시 갑니다. 네, 역시 이제 역끝내기니까요. 네. 백은 여기를 막는 게 클 것 같아요. 뭐 느낌은 그런데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느낌은 여기가 커 보입니다. 큰 것 같아요. 하나 더 두면 집도 생기고 젖혀 있는 것도 너무 기분 좋고. 혹시 박동주 선수라면 여기를 잇고요. 이제는 여기 있는 게 생기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흙이 끊기죠. 네, 지금 이 대마를 좀 노릴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를 이으면요. 흙이 이렇게 뛰고 뭐 차단을 했을 때 흙사월이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흙도 이거를 좀 고려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변을 저렇게 백이 막아놓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렇죠. 자, 하지만 그래프는 흙이 조금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30수 정도 지났을 때 3, 40수 언저리에서 저 그래프 모양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때 이른 시간에 흙 쪽으로 넘어가나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서로 평상시의 모습과는 다르게 계속 물러서면서 지키는 수비형 바둑으로 둡니다. 원래 강펀치끼리 만나면은요 의외로 KO가 안 나오고 계속 서로 상대 펀치를 의식하느라 접근전을 안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아, 네. 서로 이제 간만 보나요? 예, 이거 자칫 펀치를, 들어갔다가 한 방 네. 맞을 수 있으니까. 펀치를 아니까요? 예. 흙이 여기 내 네, 잡는 거 두터워요. 아이고, 지금. 두터워요. 네. 예. 일단 두텁고요. 집으로도 꽤 큽니다. 네. 집으로 네 집짜리죠? 네, 커요. 근데 좋은 수라네요. 네, AI도 사실 이거로 여기를 교환을 하고 네. 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참 두기가 좀 어려운 게요. 이 돌을 지금 살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교환을 해서 여기를 그냥 버리라고 하는 게 생각하기가 좀 어렵긴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요. 네. 참 여기가 두터운잖아요. 백이 이거 교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교환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여기가 이제 흙이 둬버리고요. 네. 흙이 두고 두고 여기까지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가 끊기면 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잡히죠. 그래서 백이 이거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는 뭐 딱 서른 집이 났네요. 참 백은 여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네. 도어서 뚫렸어요. 네. 그리고 상변 입구자 집 모양까지도 흑에게 허용했고요. 여기서 뭔가 이거는 이제 백이 이렇게 돼 있어야 백이 예. 좀 만족인 것 같은데 그냥 딱 여기 하나 뺏긴 차이로 보입니다. 그 차이가 그렇군요. 백이 지금 딱 확정가만 보면 한 48 정도 나는 것 같고요. 여기가 흑집이 많이 통통해졌네요. 한 30집 납니다. 우변이 100집이 30집인데 그게 30집이면 퉁쳐야 되네요. 네. 흑은 지금 한 55 정도 나거든요. 네. 55. 근데 이제 뭐 서로의 두터움 뭐 이런 데 흑의 두터움이 좀 있고요. 그런 데는 지금 다 집을 안 샜거든요. 네. 여기도 이게 참 흑의 두터움인지 백의 두터움인지 좀 분간하기가 어려운데요. 백이 둔다고 해도 근데 사실 또 집이 그렇게 나진 않아요. 이걸 막히는 순간 이것도 네. 뭐 당해야 되고요. 흑이 뭔가 좀 두터운 만큼 좀 좋은 형세라고 AI가 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인공지능 계가로는 뭐 두 집 반 뭐 이런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효진 선수가 앞서 나가는 그래프 지금은 75대 25까지 나왔습니다. 아 지금 흑이 55가 좀 넘네요. 네. 자 단단하고 두텁게 두고 있는 권효진 선수입니다. 스타일이 좀 바뀌었나요? 지금 라운드 한 2, 3라운드 중계를 안 했더니 그새요. 아, 예, 그새 바뀌었나요? 예,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알고 있는 권효진 선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었는데요. 이수 같은 경우는 뭐 이곳을 받은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네. 실전처럼 받았다는 거는 백이 뭔가 여기 집을 낼까 봐 이쪽으로 치받아서 받아둔 것 같아요. 네. 지금 확정가 자체로만 보면요. 네. 한 10집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백이 선수기 때문에 백이 뭔가 더 살을 붙여야 되는데요. 두터움은 오히려 흙이 더 많아요. 네, 그렇죠. 집도 약간 모자라는데 두텁기까지도 모자라게 된다면 절망적인데요. 뭔가 한탕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백이 이런 수가 있죠. 이거 넘어가면 또 단숨에 역전입니다. 네. 흙은 여기 지켜야 돼요. 뭐 입구자로 둘까요? 입구자가 가장 무난해 보이긴 합니다. 자, 시간 한번 보고 여기서 충분히 시간 사용을 합니다. 흙이 정말 아주 조금 좋은 상황인데요. 예. 정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번 2020 조합아이템 루키바둑 리그는 감염병 때문에 좀 일정 정도 스케줄에 영향이 있었고요. 전부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국을 하는 모습도 이색적이었고요. 이긴 바둑을 기권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제 시간에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기권패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시간패도 있었고요. 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뗐는데요. 이거 예. 백이 붙이면 어떡하죠? 붙이면 이거를 들고 아 이렇게 크게 잡을 수가 있나요? 그게 가능합니까? 무척이나 불안한데요, 그건. 그렇죠. 많이 예. 불안하긴 하죠. 유리한 사람이 취할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흙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살아있고요. 뭐 끊겨도 예. 여기 두면 살아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어찌되었건 지금 교환은 백이 또 따라간 형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청자분들이 그 말씀하시는데 요즘 바둑판 보는 것보다 그래프 보는 게 더 재밌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프. 지금 이제는 흙이 정말 뭔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건지 뭐 그냥 입구자, 그냥 입구자가 나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면서도 은근합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기 승부네요. 그래도 좀 강하게 갑니다. 호구 자리로 늘겠죠? 네, 이거는 늘어야죠. 예. 늘고 막고 백이 이제 손을 돌려야 되는데요. 어디로 돌려야 될지 참. 이게 되나요? 이게 되면 좋을, 이게 뭐 뭔가 교환이 하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흙이 끈차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또 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거는 정말 침착한데요? 거기 두니까 흙이 확 길어지네요. 이거는 이거 왜 안 늘었을까요? 이거 저때 쓰는 표현이 침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침착하다는 것은 유리할 때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게 침착한 건데 네. 불리한데 저렇게 두는 거는 좀 나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극적이라고 예. 지금 선우수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흙이 여기가 엄청 큰 것 같거든요. 네, 그걸 일단 교환하죠. 시간 연장입니다. 네, 여기 지금 흙이 엄청 큰 자리로 보입니다. 살이 많이 붙었거든요. 예. 크지 않나요? 자, 권여진 선수가 지금 현재는 유리한데 마무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권여진 선수는 이 대국을 승리하게 되면은 다승왕 확정입니다. 승리한다면은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뭐 모르죠. 아직 지금 이 바둑이 한 세 번은 뒤집힐 수도 있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여기 네. 잡을 수 있지 않았나요?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젖히나요? 백그래프가 좀 살아났어요. 이거는 백이 뭔가 여기를 꼬부리는 게 급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고 좀 선수를 잡고요. 네. 뛰는 거 되나요? 뛰는 거 되네요. 되겠네요. 네. 뭐 이렇게만 된다면 백이 기분 좋죠? 이렇게 하고 꽃을 꼬부려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 뭐 있는 게 네, 있는 것도 좀 커 보이고요. 뭔가 여기를 어디 손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거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I 그래프가 들었어요. 그거는 네.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찌르고요. 예. 일단 뭐 흙이 안 받으면은 백이 이게 큽니다. 네. 이렇게 하고 껴붙이고, 칠 것 네. 같아요. 뭔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방금 전에 이렇게 백이 꼬부리고 네. 껴붙인 것보다는 흙이 두터워졌죠. 몇 많이, 집이라도. 네. 예. 지금 한 집이 아쉬운 상황인데 지금 안 넘어갈 수 없고요. 껴붙이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껴붙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지금 오른쪽으로 껴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요. 네. 있고 여기서 네. 손을 빼나요? 뭐 뺄 교환만 해놓고요. 예, 뭐 그 자체로 백은 한 집도 안 나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요. 뭐 여기가 이 자체로 큰 끝내기 같아서요. 네. 자 넘어가면 아니면 정말 여기를 껴붙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네. 여기가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이래놓고 여기를 손을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또 흙이 뭔가 공짜로 젖혀 이음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흙이 또 잘 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집중력과 냉정함은 확실히 권여진 선수 네. 쪽이 아 근데 이게 여기 젖혀 이은 수가요. 보면 볼수록 좋은 자리였네요. 예. 네. 지금 여기는 너무 크고요. 여긴 백이 받아야 되고요. 정말 받고 손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받는다면 그냥 있는 게 낫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소위 이런 바둑은 이제 백집이 땡땡 굳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집이 불어날 데가 없어요. 집이 많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참 집이 불어날 곳이 없는데 지금 여기는 여전히 서른 집이고요. 이거 8, 12, 21, 50집 언저리거든요. 네. 5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흙이 60집이 약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흙이 여기 어딘가 먼저 둔다고 치고 10집 정도 차이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흙이 어떻게 두는 게 가장 좋을지 모르겠네요. 일감은 말씀하신 대로 호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네, 이거가 이렇게만 두주면 좋은데요. 이렇게 두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 자, 버텼습니다. 일단 그거는 약간 승부수성이죠. 그렇네요. 승부 호흡이네요. 네, 여기를 이으면 뭔가 흙이 손이 돌아오면 네. 그냥 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둔 건데요. 그 승부 호흡 좋네요. 흙은 그냥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권여진 선수가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 조아바이톤 루키 바둑 리그 13라운드 경기입니다. 1분 후에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2020 조아바이톤 루키 바둑 리그입니다. 13라운드 경기 두 판의 대국 동시 진행 중입니다. 권여진, 박동주 선수의 대국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 자, 근데 지금 그래프가 거의 예. 지금 흙이요. 예, 뭘 잘못 떴습니까? 여기 좌변을 지금 호구를 쳤거든요. 아, 네, 여기를 호구를 쳤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금 저렇게 됐군요. 어? 이으면. 왜 흔들리죠 지금? 그 수는 지금 자 역전됐습니다. 대착각이죠? 예. 뭔가 착각을 했죠. 지금 뭔가 무슨 착각일까요? 마지막 초에 이렇게 아홉에서 흔들려 버리네요. 일단 어떤 착각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가 끊기는 게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 여기 붙이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이수를 여기 두니까 붙인 거거든요. 그 수 뒀을 때 박지원 해설위원이 여기는 막아야지요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광고 보고 왔거든요. 이수 그냥 막았으면 네. 흙이 한 10집 그 언저리는 분명히 좋았거든요. 자, 지금 일단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지금 역전입니다. 100그래프가 훨씬 깁니다. 이거 막으면요. 이거 지금 100이 막아야 되고요. 네. 안 막으면 또 여기 또 뭐 순하죠. 막으면 선수인데요? 네, 막으면 와중에 선수예요. 야. 지금 여기가 이렇게 다 돌려치면요. 네. 지금 내 권효진 선수 많이 잘못했죠. 여기가 지금 다 잡힙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받는 것도 아주 괴롭네요. 받으려면요. 여기를 지금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를 막을 때 또 받아야 되나요?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어? 아, 네. 그것도 좋은 수네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흙이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네. 여기 찝는 것 때문에 어차피 여기가 이제 흙이 잡히거든요. 예. 네, 지금 여기 흙이 둬야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단수가, 호구 단수가 아주 기분 좋네요. 네. 여기까지 막고. 이제 하변 단수는 한 방 안 칠합니까? 네, 여기를 네, 안 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해두고. 이거는 거기까지? 이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이거 주면 여기 따낼 네, 것 같거든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가 선수가 되면 좋은데요, 백은요. 자, 되나요? 그걸 두면요. 흙도 뭔가 이 언저리를 두고 버텨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집으로 많이 손해봤습니다. 흙이요. 자, 권효진 선수 다승왕을 하러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지금 뭔가 백이 여기를 이어도 네.
집으로 안 나쁠 것 같아요. 네, 일단 근데, 맞고요. 네, 자, 여기 손 뺄 수 있나요? 손은 못 뺍니다. 손은 못 빼요. 이거는 안 두는 순간요. 이건 뭐 여기가 지금 연결은 안 되거든요. 네. 아, 권효진 선수 후반에 역전 잘 안 당하는 역전을 하는 스타일의 권효진 선수 마지막 초읽기에 손 떨리는 모습 함께 봤거든요. 당황하면서 놓고 나서 아차하는. 지금 참 결과적으로 보면 박동주 선수가 여기를 늘어놓은 게 예. 흑의 여기를 지금 불렀거든요. 네. 엄청난 실수를 일으켰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흑집이 그냥 내 집이 없어진 거고요. 그냥 없어졌고요. 여기까지 당했어요. 여기 지금 백돌까지 온 거거든요. 예. 제법 네. 네, 여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한, 순식간에 네, 한 두세 집 정도 여유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흑이 여기 받을 아 백이 여기 받을 거고요. 여기 이제 가장 큽니다. 참 바둑이 이런 게 참 억울해요. 박동주 선수 입장에서도 졌으면 네. 억울했을 거예요. 지금 네. 다 잘 두다가 그랬는데 권효진 선수도 이 판 지면 좀 억울하겠습니다. 네. 딱 하나 잘못 뒀거든요. 나중에는요. 그렇죠. 나 아직 몰라요. 자, 여기는 어떻게 봤습니까? 여기는 안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아. 안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꽤 큽니다. 지금 흑도 이 눈목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시간이 없었죠. 아. 여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러면 상변 막는 것이 크다. 네, 지금 백은 여기 막는 게 큽니다. 예. 바둑판 전체를 둘러보고 있는 박동주 선수입니다. 상변 막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막았습니다. 자, 저 막는 수가 점점 권효진 선수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이거... 네, 지금은 오히려 예. 백이 한 한두 집 정도 좀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미세하기는 한데요. 네. 지금 사실 뭐 거의 정리가 된 상황이어서. 네, 이건 이어야죠. 네. 자, 이 바둑은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드러난 상태에서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판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창주 선수, 한우진 선수 판도. 네, 아까는 이제 한우진 선수가 약간 유리한 그래프를 봤는데요. 네. 지금은 또 많이 진행이 됐겠죠? 지금 뭐 팽팽하다라는 속보가 전해왔는데 이 형세만 한번 보고 오는 건 어때요? 네. 자, 이 바둑은 큰 변화가 생길 것은 없습니다. 잔잔한 끝내기가 지금 남아있고요. 현재는 박동주 선수가 유리합니다. 자, 이쪽 바둑 2005년생 동갑나기 바둑 대결입니다. 딱 봐도 어려 보이죠? 지금 자세는 완전히 굽었네요. 예. 완전히 몰입을 한 상태입니다. 한우진 선수가 100이고요. 지금 뭔가 여기를 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한번 천천히 봐야 돼요. 어지러워요. 아, 아니군요. 아닌가 예. 보군요. 여기가 지금 또 아, 흑이 뭔가 잡으러 가는 상황인가 봅니다. 지금 이 수로는요. 네. 되게 묘하게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안 됐었어요. 네, 흑이 잡히죠. 그래서 흑이 뒤로 친 것 같고요. 지금 백은 여기를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두고 이곳은 또 묘하게 또 자충이 흙이 다 돼가지고 네. 흙이 잡힌 모습이고요. 한우진 선수는 이 판을 승리하게 된다면은 다승왕에 대한 희망이 신라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권효진 선수가 약간 불리해졌거든요. 만약 한우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권효진 선수가 오늘 지게 된다면은
14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다승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를 지금 이었고요. 흑은 이어야 되고요. 백은 이거 잡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잡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백이 꽤 우세한 걸로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은 뭐 이곳을 두고 만약에 이걸 뭐 살리고 이렇게 두면은 이 돌은 잡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로는 흑이 개가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개가를 한번 해볼까요? 네. 백이 좀 이긴 것 같네요. 지금 뭐 여기가 사실 여기를 줬을 때 네. 지금 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끊으면요. 예. 이거는 그냥 뭐 되는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두면 이제는 백이 여기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8점은 버리고요. 네. 흑이 마지막 하나, 둘, 셋, 25집 네. 이 돌을 잡는 게 약간 큰 것 같네요. 네, 이거는 백이 때리면 똑같죠? 네. 네, 백이 따내면 어차피 흑이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자칫 또 이거 백이 안 했다가 여기 빠짐 당하면 또 도로 잡히거든요. 네. 흑이 맞고요. 백이 넘으면 흑이 여기를 끊으면 이거는 또 백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백은 이걸 잇고요. 젖히고 아 여기를 네 젖히고 뭐 여기를 하나 또 받고 이런 개가 같거든요. 어? 이거는 왜 바로 안 막죠? 아 이렇게 살아버리네요. 어 이게 좋은 수네요. 근데 여기 왜 바로 안 막았을까요? 이거 집으로 많이 손해거든요. 여기 당하면요. 네, 어디 노려볼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뒀을까요? 여기 뭔가 흙이 끊기는 게 있었나요? 이거는 축이었고요. 예. 혹시 뭐 이런 걸 걱정했나요? 이건 받아둬도 이게 거의 이 바둑은 한우진 선수가 가져간 것 같네요. 네, 지금은 거의 약간 반면 승부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좌변사니까요. 그러면은 다시 빨리 또 권효진 선수 바둑을 봐야 되겠죠. 지금 그래프도 일방적으로 지금 밀려 있고요. 역전당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종진 도장과 마지막에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한종진 바둑 도장과 강지성 바둑 학원이. 그런데 만약 권효진, 한우진 대국이 성사가 되면 대박이겠네요. 네, 그러면 또 재밌겠네요. 그죠? 네. 자, 2020 조합아이톤 루키바둑 리그 13라운드입니다. 자, 권효진 선수 이 판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뭐 변한 건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 이렇게 될 자리. 네, 아까 상황에서 백이 여기를 막은 것 같고요. 예. 흑이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막았고요. 뭐 이런 거 흑이 다 했고요. 뭐 이런 거 다 하고 여기도 뭐 하고 그다음에 흑이 여기를 둔 것 같아요. 예. 여기를 두니까 뭐 백이 이것을 치받고 뭐 거의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동주 선수가 지금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이게 백이 선수고요. 네. 찝는 게 있어서 백이 선수고요. 다만 지금 흑 차례이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젖혀 이을 수도 있긴 한데요. 역으로. 네. 집 자체로는 여기가 더 크거든요. 네. 근데 권효진 선수가 초읽기에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 처음 봤어요. 상대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은 많이 봤는데 본인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지금 권효진 선수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이수 이후로요. 네. 지금 백이 55집 정도 나고요. 예. 흑이 이거를 두면 예순 하나거든요. 근데 백 차례예요. 미세하잖아요. 그러면. 네, 미세하긴 미세하네요. 아, 역으로 갑니다. 자, 이 바둑을
권효진 선수가 재역전을 할 수 있을지 끝내기 승부입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프보다는 차이가 적습니다. 지금 흑이 사석이 하나, 두 개, 두 개 따냈고요. 백은 하나 따낸 모습으로 보입니다. 백이 지금은 여기가 큰 것 같거든요. 네, 그 자리 크네요. 안 받으면 다음에 미는 것이 거의 뭐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는 흑그래프가 눈꽃만큼 늘어났어요. 서로 그냥 큰 의미는 없네요. 네. 흑이 여기를 찌르면 백이 일로 받겠다는 건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조금 손해는 손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 지금 백이 여기를 젖히는 게 커 보이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는 사실 이거를 흑이 굴복이 되는 자리라고 계산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상하다는데요. 지금 AI는. 네, 지금 이게 패인데요. 네. 사실 패감은 흑도 많아요. 괜히 유리한 바둑 쓸데없는 손찌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 패를 뒀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둘 곳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권효진 선수 입장에서는 반갑죠. 지금 이렇게 돌리면은. 네. 이 수는 뭔가 흑에게 약간 기회를 제공한 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끝내기 자체는 여기가 가장 크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백이 패를 이 상태로 놔둬서요. 이거를 당하게 되면 많이 손해예요. 자, 자, 옆에 바둑이 끝났네요. 한우진 선수가 이긴 것 같아요. 아까 뭐 9대 1도 더 차이 네, 났었는데. 네, 그렇죠. 바로 이제 유창규 네. 선수가 돌을 거둔 것 같아요. 네, 얼른. 일단 뭐 내용은 저희가 못 봤는데요. 네. 결과 자체는 한우진 선수가 많이 이겼거든요. 많이 이긴 상황에서 이제 유창규 선수가 돌을 거둔 건데요. 확실히 한우진 선수 개인 성적만큼이나 좀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네. 한 4, 5년 전에 그 어린이 시합 같은 데 이제 행사 가보면은요. 한우진, 현우빈, 유창주. 이 이름들이 아주 익숙한 그 네. 본선 멤버들 이름이었어요. 초등학교 대회에서. 근데 다 이제 프로기사들이 돼서. 자, 한우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다승왕에 대한 희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백불계승입니다. (목소리) 한우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목소리) 권효진 선수는 이 대국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오늘 다승왕을 확정짓습니다. 네, 승부는 미세한데요. 네. 선수들이 저에게 또 힘든 과제를 주네요, 개가. 아니, 개가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요. 예. 여기가 지금 백이 또 안 먹여쳐 놓은 게 또 조금 손해거든요. 네. 여기 그냥 백이 이제 먹여칠 수 있었는데, 네. 여기 이제 나중에 뭐 여기가 집이 없어졌을 때요. 흑이 네. 이제 공부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나중에 한 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네, 흑차례죠. 네, 박동주 선수가 미세하게 앞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지금 이거는 큰 끝내기고요. 네. 자,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한종진 바둑도장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최종 라운드까지 갑니다. 14라운드는 1위에서 맞이하게 되겠네요. 네, 또 오늘 와중에 3대 0 스트레이트 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강지성 바둑학원이 여기서 지게 되면은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강지성 바둑학원이 이겨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한정희 도장이 이겼기 때문에 강지성 바둑학원도 이기고 마지막 라운드를 가야지 이제 마지막 결정 승부가 됩니다. 그거는 정말 끝장 승부예요. 네. 지금 102, 네, 거기 젖히는 거랑 네, 이곳에 이곳 두는 거 이제 거의 맛보기였던 것 같거든요. 예. 그 자리도 정말 큽니다. 이제 없어요, 둘 곳이. 이렇게 되면 참 여기 안 먹여놓은 것도 좀 손해가 크죠. 뭐 이기면은 뭐 아무 상관없는데. 권효진 선수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만약 박동주 선수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뭘 물어봐야 되죠? 5연승할 때 진 거를 물어봐야 되나요? 오늘 바둑은 정말 밋밋했어요. 그건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 전략을 세우고 나온 건지. 네. 근데 흙이 여기를 지금 봤네요. 저는 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백이 찝어도요. 네. 어차피 여기 한 집 나는 것도 있고 여기 나는 것도 있고 해서 추궁당하지 않는 자리고요. 전 여기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권효진 선수는 지금 이 자리랑요. 예. 지금 여기 치고 이 자리를 맛보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백도 손 빼야죠. 네, 지금 그 자리 갑니다. 네,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크고요. 예, 최후의 큰 곳을 갔습니다. 자, 권효진 선수 이 바둑을 끝내기 위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근데 안 미세하네요. 지금 좀 나죠? 네, 예. 지금 백이 여기를 있고요. 흙이 예, 이렇게 된다고 치고요. 예. 한 두 집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권효진 선수가 원래 한 두 집, 세 집 정도 유리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거 하나 때문에 한 다섯 집 정도 손해봤다는 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를 네, 여기 이제 뭐 다 뒀죠? 네. 약간 기세에 패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백이 이어도 되는 자리죠. 지금 이쯤에서는 두 선수 모두 형세는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또 반집 승부도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 바둑 같은 경우 갑자기 이런 모양이 나온 게 아니라요. 초반부터 이 집이 다 지어져 있었고요. 네. 계속 집 경계가 거의 뭐 돼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만 바뀐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뭐 두 선수들은 뭐 초중반부터 개가를 했을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뭐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 자리가 아주 또 두툼한 자리였습니다. 여기는 백이 이어야겠네요. 좌상기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를 둔다면 빠지는 네, 거고요. 흙이 찌르고 아, 이게 더 크네요. 네. 여기를 치고 혹시 있게 되면 뭐 백이 또 이런 끝내기도 있죠. 네.
이거는 아, 비기나니까요. 끔찍한 끝내기가. 특히 여기는 못 잇는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것도 사실 두 집, 세 집짜리네요. 세 집까지는 안 되는데요. 백이 두면은 한 집, 여기 두 집이 나고요. 네. 흙이 찌르면 이게 뭐 선수로 보면은 이제 세 집짜리죠. 네. 아 근데 백이 여기를 두면 흙이 또 여기 반집이 남거든요. 아 또 애매하네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두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유리할 때는 최대한 변화를 안 주는 것이 이기는 그 지름길입니다. 괜히 더 이기려고 했다가 역전당하는 경우 뭐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프로들은 그런 게 좀 적지 않나요? 이겨 있는데 더 이기려고 하는 경우 있나요, 프로들은? 이겼는데 더 이기려고 하는 경우요? 예. 이세돌 구단은 그런 것 같던데, 이겨 있는데도 그냥 막 잡으러 가던데. 저도 최근에 그런 걸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게 사실 이겼는데 더 이기려고 한다기보다는요. 이제 저도 한번 겪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손이 막 나가더라고요. 약간 홀린 듯이 손이 나가다가 보면은 좀 역전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더 잡으러 가다가 역전패 당했나요? 아니면 역전패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잡으러 간다기보다는요. 아니면 수익기에 좀 착각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뒀는데 슬기에 좀 착각이 있었으면은 바로 역전이 되죠. 그렇죠. 자, 강지성 도장도 나머지 판이 다 이현 선수와 김범선 선수가 이기면서 최종 라운드는 재밌어졌네요. 그러네요. 그 결정전입니다, 거의. 지금 권효진 선수가 이 판을 지금 거의 졌거든요. 네. 거의 졌는데 팀은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판에서 이제 최종 우승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뭐 단판 승부인데요. 네. 지금 여기는 백이 찝고 이을 것 같고요. 네. 흙이 여기를 잇는 거는 손해고요. 지금 뭐 여기를 꼬부린다든지 치고 넘는다든지 할 것 같습니다. 커다란 해프닝이 일어날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도 이변이 많이 나오니까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 이긴 바둑을 던지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지금 박동주 선수가 돌을 거둘 분위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판이 사실 강지성 도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판이었어요. 네, 이제 이현 선수가 상대가 돌을 던지는 바람에 이겼는데요. 예. 근데 그게 1대1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큰 판이었죠. 그래서 이제 강지성 바둑학원 팀은 지금 뭐 권효진 선수 지금 판과 상관없이 마지막 판까지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여기도 이제 선수고요. 안 받으면 한 칸 뛰어서 큰 패가 나죠. 50초. 하나, 둘. 아. 그러면 이게 또 실수네요, 흙이요. 아까는 백이 아예 안 받았으면 흙이 이곳을 찔러서 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흙이 도도 이제 여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흙이 또 약간 손해를 봤습니다. 자, AI 승부 예측은 뭐 이제 거의 100승으로 끝이 결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굉장히 재밌겠는데요. 왜냐하면 다승환 경쟁도 한우진과 권효진이 지금 1승 차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종진 도장과 강지성 바둑학원도 1승 차이인데 개인승은 강지성 바둑학원이 더 많아요. 네, 지금 모든 게 걸려있죠. 네, 모든 게 그냥 그 한 판으로 결정이 다 됩니다. 그런 판이 남아서 다행이에요. 이게 뭐 챔피언 결정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규 시즌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챔피언 결정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한 거의 석집반, 넉집반 그런 차이로 보입니다. 네. 권효진 선수, 오늘은 평상시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순하게 바둑을 뒀는데 순하게 졌어요. 지금까지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사실 중간에 않았었는데. 역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좌변 쪽에서 한방 실수. 네. 사실 이 바둑은 박동주 선수가 잘둔 바둑이라고 봐야 됩니다. 초반부터 계속 우세했어요. 예. 오히려 권효진 선수가 너무 소극적으로 둬가지고요. 네. 계속 우세를 잡았는데 약간 이제 권효진 선수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 자꾸 쉽게 받아주고 그러니까 네. 박동주 선수도 이게 뭐지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좀 한술을 손해를 봤고요. 권효진 선수가 역전을 했었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여기를 막는 바람에 지금은 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개가 하나요? 네, 걔가 여기까지 하겠죠? 뒀으니까 개가 해야죠. 석집반이냐, 넉집반이냐. 석집반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백집은 41집인가요? 네, 41집입니다. 네. 석집반이면은 10집 차이가 석집반인가? 아, 9집 차이가 석집반이죠. 6집반이니까. 네, 지금 백이 이겼으니까요. 예. 반면으로 흑이 석집을 이기면 새집반이죠. 네, 반면으로 3집. 한집반인가요? 네, 한집반이네요. 한집반이네. 생각보다 제 미세했네요. 개가를 두 집이나 틀렸네요. 자, 네, 다시 한번 확인. 백이, 반면 5집. 네. 맞습니다. 반면 5집. 네, 권효진 선수가 자신이 왜 졌는지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볼을 바로 걷었고요. 복귀 안 합니다. 아, 박동주 선수가 또 조용히 또 1승을 추가했습니다. 참 박동주 선수가 이 판을 침착하게 이끌었는데요. 네. 근데 좀 실수해가지고 중간에 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네. 박동주 선수가 결국은 이겼습니다. 박동주 선수는 시간도 다 남겼어요. 아, 시간도 예, 남았었나요? 시간도 하나도 사용 안 하고 3개 그랬군요. 남았네요. 오늘 봐도 간단하게 총평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반은요, 너무 잔잔하게 진행이 됐고요. 네. 참 권효진 선수가 흑을 잡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다 받아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박동주 선수가 초반에 이제 집을 많이 지으면서 앞서 나갔고요. 네. 근데 좀 중간에 약간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한수 쉼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권효진 선수가 또 다시 우수를 잡았다가요. 네. 마지막에 또 약간 한수를 삐끗을 하면서 한 거기서 네다섯 집 정도 손해를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거기서부터 이제 승부가 뒤집혔습니다. 그 이후로는 박동주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네, 했어요. 거기서부터는 박동주 선수가 끝내기를 잘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한정진 바둑 도장이 3대 0으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단독 선두를 지금 지켰습니다. 강지성 바둑하고는 권효진 선수는 졌지만 김범서 선수가 김희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아마추어가 프로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팀 승리를 지금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라운드 14라운드 하나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이제 강지성 바둑학원과 한종진 바둑도장 팀 대결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도 중계를 급판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2020 조합 하여튼 루키 바둑 리그 13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판, 한 라운드, 14라운드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해설의 박지원 해설위원, 진행의 김지명이었습니다. 1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